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주제는 전기기초 용어 다섯 번째 삼상전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 삼상전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가 삼상전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지금 이 발전기인데 우리가 기전력을 생산한 것은 발전기죠. 근데 지금 발전기는 단상 교류 발전기야. 이게 단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전기를 인출하는 곳, 전력을 생산하는 권선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단상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발전기가 요 자석, 즉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여기서 자석을 내면서 이제 전기자 권선에다가 우리가 기전력을 내거든요. 자, 그러면 권선이 하나니까, 그죠? 고정자 권선이 하나니까 여기서 나온 교류 기전력도 단상파가 나오겠죠. 한 가지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단상전원. 근데 단상전원은 기전력이 하나만 내버리니까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실제로 한전에 쓰는 커다란 대형 발전기는 이게 단상 교류 발전기로 절대로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리가 회로에서 단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해요. 얘가 전원이 단상이고, 이쪽이 부하측이고 이제 단상 교류가 흐르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했던 교본 전류가 흐르잖아. 교본 전류가. 자, 삼상은 뭐냐면 발전기를 만들 때 전기 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회전자는 하나지만 고정자를 갖다가 코일을 갖다가 세 군데다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한 회전은 360도죠. 그랬을 때 권선을 갖다가 A상, B상, C상에다가 권선을 갖다 세 개를 갖다 배치해 놓은 거야. 그러면 요 A상 권선에 비해서 B상 권선은 몇 도예요? 전체 한 회전이 360도니까 3등분 했으니까 120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B상과 C상 사이도 또 120도. C상과 A상 사이도 120도. 그래서 삼상이라는 것이 발전기 내부에 권선을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놓은 게 바로 삼상 교류 발전기다. 자, 그 다음에 엄밀히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삼상 교류는 그 발전기 제작할 때 여기가 A상이고 시계방향 쪽은 이쪽이 B상이고 또 시계방향 쪽 이쪽이 C상이에요. A상, B상, C상 하시면 안 돼요. A상, B상, C상. 반드시 시계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발전기, 삼상 교류 발전기 제작할 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절대로 A상, B상, C상 이렇게 안 만들어요. A상, B상, C상 이렇게 만들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전기 생산을 갖다가 A상에서 한번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B상에서 한번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C상에 한번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도고 얘가 마이너스 120도고 얘가 마이너스 240도니까 순차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내겠죠.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그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류가 A상에서 맨 처음에 전기를 만들어냈다가, 그죠? A상 전기. 그 다음에 B상에서 조금 늦게, 이제 120도 늦게, 그죠? 120도면 한이 정도 위치 될 거야. 그래서 B상에서 전기를 또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상에서 마지막으로, 240도 늦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좀 전에 했던 단상 교류에 비해서 삼상은 단상의 전기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 배, 두 배, 세 배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는요, 절대로 단상 전기를 안 만들어내. 절대적으로 삼상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삼상 전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회로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회로에서 이렇게 발전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저 A상 권선을 여기다가 해놓고, B상 권선은 120도 늦게 여기다 그려놓고 C상은 이렇게 해놓고 중성 좀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회로생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좀더 간단하게 그린 게 뭐냐면 우리가 삼상 전원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A상 단자, 얘가 B상 단자, 얘가 C상 단자 되는 거고. 자, 얘가 A상 전원, 얘가 B상 전원, 얘가 C상 전원 해서 0도, 120도, 240도 이 차이를 두면서 A상 전원, 그 다음에 B상 전원, C상 전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우리가 회로에서 삼상 전원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그림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삼상 전원에 관련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삼상 전원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A 단자, B 단자, C 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상 전원, 얘가 B상 전원, 얘가 C상 전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간전압이란 게 있고 상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선간전압의 의미가 뭐냐? 상전압의 의미가 뭐냐? 자, 요 선간전압, 상전압은 회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전기기, 전력공학 두루두루 필요한 용어거든요. 자, 그러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가 뭐냐? 근데 선간전압의 정의는 뭐고 상전압의 정의는 뭐냐?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지금 삼상 회로에서 삼상 전원에서 요 부분만 얘가 중성점이고 A상 요 중성점하고 요 A상 요 A 단자 요 사이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 갖다 우리가 상전압 표시해. 얘가 상전압 한 상의 전압. 근데 지금 상전압 표시구가 VP라고 돼 있죠. V는 전압의 약자고 P는 이제 상의 약자거든요. 자, 왜 VP로 표시했느냐? 요 P라고 하는 첨자가 얘가 페이즈야, 페이즈. 페이즈란 게 얘가 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VP란 것은 페이즈 볼테이지야. 그죠? 이게 원래 원어야. 근데 우리말로 해석한 게 뭐냐면 얘가 페이즈란 게 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압이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VP란 것은 상전압이다. 페이즈 볼테이지다. 자, 그 다음에 선간이란 것은요. 선간이란 건말 그대로 선과 선 사이야. 그러면 선과 선 사이면 A상 선과 B상 선, 요 사이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표시한 거죠. 자, 선간전압은 왜 L로 표시했느냐? 선간전압 VL이 원래 원어가 라인, 선이란 게 라인의 뜻 아니야. 그죠? 라인 볼테이지에서 표시 기호를 갖다 L로 표시한 거죠. 라인 약자 따서.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한 게 선과 선 사이. 선간전압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용해서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차이가 지금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상전압 크기에 비해서 선간의 크기는 크죠. 그죠? 예, 지금 이 Y교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가 틀릴 거야. 당연히 선간 쪽, 전압 쪽이 크겠지. 상전압보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3배 정도. 아마 요 기본 공식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3배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회로 시간 때, 그다음에 전력공학 때, 그다음에 기기 때이 공식은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Y교선에서 삼상 전원에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표시 방법 VP, VL, 그죠? 상전압, 선간전압. 그다음에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누수삼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가 누수삼배. 우리가 누수삼이 몇이죠? 1.73이잖아요. 1.7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특히 기기 때, 그죠? 기기 때, 전기기 때뭘 용어를 갖다가 뭘 자꾸 접하냐면 삼상 회전작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삼상 회전작이 뭐냐면 우리가 삼상 발전기에서 삼상 교류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상, 얘가 B상, 얘가 C상 전원이, 삼상 전원이 우리가 부하에 공급하겠죠. 그럼 삼상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 삼상 교류 전동기도 만들 때 여기에 회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니까 여기다 A상 권선, 여기다 B상 권선, 여기다 C상 권선을 갖다 배치해 놓은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삼상 교류 전동기예요. 그러면 이 전동기에 A상 전원이 인가되고, 그 다음에 B상 전원이 인가되고, 그 다음에 C상 전원이 인가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코일의 전류 흐르니까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자기가 나오거든요, 자속이. 그러면 요 A상부터, 가장 먼저 A상부터 전원 공급되는 거니까 A상에서 전류 공급하면서 여기서 자속이 나올 거야. 그럼 요 회전자는 일단은 A상 요 부분, 여기에 자속의 영향을 받겠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120도 늦게 B상 전원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A상 자속이 이제 B상으로 공급되니까 이제 B상 측에서 자속이 유기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속이 A상에서 B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C상 전원이 공급되니까 이번 어떻게 되겠어요? C상에서 자속이 6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3상 전원을 갖다가 전동기에 공급하게 되면 자속이 A상에서 생겼다가, 그 다음에 B상에서 생겼다가, C상에서 생겼다가, 즉 자속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힘을 갖다 내는 거죠. 따라서 A상, B상, C상으로 계속 자속 형태가 바뀌면서, 영향이 바뀌면서 요 회전자는 이렇게 회전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3상 교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나중에 뭐 회로 공부한다든가 전력 공학을 공부한다든가 기계를 공부할 때 상당히 이 기초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동기가 왜 회전하느냐? 그다음에 3상 회전자기가 무슨 말이냐? 3상 회전자기가 A상에서 자속이 생기고 B상에서 또 자속이 생기고 C상에서 자속이 생기는 것. 이것도 우리가 뭐라냐면 이것도 우리가 3상 회전자기를 한 거죠. A상, B상, C상 순으로 자속이 6이 된다. 이게 바로 3상 회전자기 원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전동기 회전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우리가 3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은 거고, 다음 시간의 주제는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